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하신 일을 그들에게 알렸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의회를 소집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이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소. 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니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그들은 그날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염려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모르시는 것이 없고 우리의 삶은 주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미국 USC라고 하는 대학에서 오랫동안 철학 교수로 섬겼던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이죠. 꽤 두꺼운 책인데요. 그 책에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모략은 인류 안에서 오랫동안 일해오신 하나님 나라의 숨은 역사다. 이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략은 잘 드러나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가,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의심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셔서 그분의 방식대로, 그분의 지혜로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 오랫동안 어떤 하나님의 숨은 역사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예전에는 경험했는데 좀 답답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침묵하심 때문에 어려워하심을 겪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메시지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두 부류로 나눠질 수가 있겠습니다. 한쪽은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그분의 동역자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나라의 동역자가 된 것이죠. 한편으로는 반역자가 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반역자들은 자신의 지혜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모략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략을 믿지도 않고 또한 하나님의 모략을 거절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표적이죠. 그것을 보고 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45절입니다.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단지 머리만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그분께 완전히 맡겨드렸다는 뜻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 표적은요, 정말 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46절에 보면 몇몇 사람들은 그것을 보았지만 믿지 않아요.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립니다.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최고 입법, 사법, 행정, 기구에 거기가 이제 소집이 되죠. 그리고 이들이 묻습니다. 47절 후반부에 이 사람이, 예수님이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굉장한 위기의식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걱정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폭동을 일으키면 로마가 다시 쳐들어와서 우리 땅을 짓밟으면 어떡하냐, 그런 걱정이 든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뭘 그렇게 걱정하냐? 뭐 어려운 일이냐 이게? 대안을 제시하는 데 뭐냐면 한 사람만 죽으면 된다. 예수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당신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한 사람을 죽이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이죠. 그들은 그날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정말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를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증거가 별로 없고 어려운 환경 중에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하시죠? 안타깝게도 이들은요,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의하다, 뭐 계획하다, 혹은 헤아려보다, 의논하다, 작정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모략을 짜내다, 부정적인 의미로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어떤 계략을 짜내는 것을 의미하죠. 사람의 모략입니다. 잠언 15장에 보면 의논 없이 세워진 계획은 실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단지성이라는 표현을 쓰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결론을 내는 것, 한 사람의 지혜보다 그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잠언 성경도 그것을 지지하죠. 그러나 그 다음 장,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아무리 인간이 계획을 해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면 완전히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략이 등장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모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윌라드 교수가 말한 대로 오랫동안 일해온 하나님 나라에 숨겨진 그분의 일하심, 이게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근데 본문에 그것은 숨겨져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계획을 짰다, 뭐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셨다 이런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본문의 이면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사람들이 행동하고 결정하고 말하는 것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예를 들어서 50절에 보면 가야바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사람을 위하여서 민족 전체가, 그 사람이 죽어서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이런 말을 했죠. 사람의 모략입니다. 악한 계획이에요. 대의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시키자는 것입니다. 근데 51절과 52절에 보면 이 말이 예언이었다는 것입니다. 51절이죠. 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니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가야바는 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악한 생각으로 한 것인데 하나님은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바꿀지 한번 봐라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한 모략까지도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과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치의 늦으심도 없이,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그분의 뜻대로 일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의 구속입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그래서 반드시 유월절 그때 죽으셔야만 했고,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에 의해서 죽습니까? 대제사장인데 바로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입술에서 한 사람을 죽이겠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어요. 한쪽은 사람의 모략이 어떻게 되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계략과 하나님의 지혜, 그분의 방식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략은 절대로 하나님의 모략을 당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계획과 모략 가운데 행해지는 것이냐, 아니면 그분의 뜻과 계획에 반대하여서 반역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그분과 함께 흩어진 양들을 모으는 동역자여 동반자일 겁니다. 하지만 그분의 뜻에 거역하고 불순종한다면 반역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47절에 보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와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삶을 끌어가야겠습니까? 결정을 해야겠습니까? 고민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 분명히 고민을 하실 겁니다. 이때에 어떻게 해야 나의 유익이 될 것인가만으로 결정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은 무엇이 자신들에게 유익이냐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를 죽여야 우리가 산다, 그를 죽여야 우리 민족이 산다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실은 잠깐은 그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멸망합니다. AD 70년에 로마에서 결국 성전도 파괴되고요, 민족 전체가 사라지게 되죠. 아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분명한 증거를 보고도 우리의 고집을 꺾지 않으면,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면요, 그러면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혹시 영화 암살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암살, 이정재가 나오는, 오징어 게임 때문에 떠가지고 한 번 더 봤습니다. 암살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예요.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들의 투쟁과 암살을 그린 영화죠. 이 이정재 씨가 역할한 것은 염석진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입니다. 일본 총독 데라우치를 암살하기 위해 청년 시절에 목숨을 걸고 폭탄을 설치해서 투척했는데 실패를 하죠. 그리고 총격전에 손가락을 잃고 잡혀가요. 그리고 고문을 당합니다. 근데 열흘 만에 탈출을 해서 돌아왔어요. 독립군들의 입장에서는 영웅입니다. 손가락을 잃었지만 돌아와서 다시 이제 독립군의 역할을 하니까 그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냐면 임시정부의 경무국 대장 역할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독립군들을 어디로 보낼지, 또한 그 전략을 짜고 모략을 짜서 모든 것을 관할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실상 뭐였냐면 일본의 스파이였습니다. 일본의 밀정으로 독립군으로 다시 들어온 것이죠. 그러나 독립군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독립군들의 모든 경로와 계획과 누가 독립군인지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가 다 유출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는 것마다 문제가 되고 또한 하나 둘씩 독립군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염석진의 모략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염석진은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해부가 되었지만 거기서도 살아남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를 또 썼어요. 결정적인 증인이 있었는데 그가 또한 암살을 당해요. 그러니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풀려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악인이 이렇게 풀려날 수가 있는가. 그 재판을 마치고 무죄인 채로 이제 시장을 혼자 기분 좋게 걸어갑니다. 그런데 죽은 줄만 알았던 사람이 등장하죠. 독립군 안 오균이 등장합니다. 여인입니다. 스나이퍼 역할을 했던. 근데 그가 너무 놀라 있을 때 염석진에게 묻습니다. 왜 우리를 배신했는가 라고 물었을 때 유명한 이제 대사가 나오죠. 뭐냐면 해방이 될 줄 몰랐어. 해방이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해방이 될 줄 알았다면 내가 그랬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결국엔 죽임을 당하죠. 시장 뒷골목에 빨래터에서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굉장히 울림이 있어요. 해방이 될 줄 알았다면 내가 그랬겠나,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내가 그렇게 선택했겠나, 내가 그렇게 결정했겠나, 내가 그렇게 돈을 썼겠나, 내가 그렇게 불순종했겠나,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오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오늘 우리의 선택과 결정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뜻과 모략을 따르는 하나님의 동반자여 동역자로 살 것이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는 자신의 지혜와 모략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반역자로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히 그날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는 자의 삶과 선택과 계획은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현재가 어렵고 힘들어도요, 결코 눈에 보인 대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그 해방의 그날을 바라보며 그때 정말 웃으려면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인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그걸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의 뜻이 아니라 내 고집이 아니라 그것을 꺾고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고 원하시는 그 삶의 자신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분의 뜻은 변함이 없고 그분의 모략은 인간의 어떠한 모략으로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이미 결론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전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시편 33편 10절 말씀,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뭇 나라의 도모를 흩으시고 뭇 민족의 계획을 무효로 돌리신다. 주님의 모략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며 마음에 품으신 뜻은 대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도요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 하나님의 모략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지혜가 그분의 모략이죠. 보기에는 이 세상 권력자들과 통치자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을 쥐락펴락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실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그분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의 모략은 절대로 하나님의 모략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모략도 사용하셔서 자신의 구원과 뜻을 성취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에게 반역해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서 결국 점령하고 다윗은 황급하게 그 성을 버리고 떠나야 했습니다. 다윗을 잘 알고 있었던 그리고 배신한 아히도벨이라는 책략가가 이 압살롬에게 아주 좋은 정보를 주면서 제안을 합니다. 뭐냐면 지금 당장 다윗을 쫓아가서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000명의 군사를 지금 주면 밤에 습격해서 죽이겠다는 것이죠. 압살롬이 기가 막힌 전략이다, 모략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 장로들도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도망을 가다가 후세라는 다윗의 친구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따라오면 안 된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 아니야 따라가겠어. 다윗이 고집을 꺾어요.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정 나를 위하겠다면 밀정으로 압살롬에게 가라. 그래서 이 후세도 고집을 꺾고 밀정이 되어서 압살롬이 갑니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 너 스파이 아니야 그럴 수 있는데 놀랍게도 압살롬은 후세를 인정해요. 처음에는 의심했다가 아 나는 당신이 섬길 겁니다 이러니까 그래 잘했어 이렇게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후세가 전략을 또한 꺼내놔요. 압살롬이 물어요. 당신의 모략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번에는 후세는 정반대 전략을 펼칩니다. 다윗 왕은 백전노장입니다. 밤에 습격하면 밤에 잠도 안 자고 분명히 기다렸다가 우리가 오히려 역공격을 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험한 전략입니다. 남에서부터 북까지 모든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다 모아다가 마치 바다의 모래알같이 다 모아다가 쳐야만 다윗 왕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슨 전략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급습입니까? 나는 급습이다. 아니면 다 모아서 쳐야 된다. 이것도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압살롬이 이거 너무 좋다, 그리고 장로들도 다 동의를 해요. 그래서 후세의 전략이 채택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아실 겁니다. 압살롬이 패배를 하게 되죠. 후세의 전략은 다윗에게 시간을 주기 위한 시간 끌기 전략이었어요. 다윗은 준비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런 지금 무력 싸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했는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아렉사람 후세의 모략이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더 좋다고 찬성했다. 주님께서 이미 압살롬의 재앙을 당하게 하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좌절시켰기 때문이다. 압살롬은 어떠한 압박도 받지 않았습니다. 후세의 전략을 취해야 됩니다. 어떠한 압박을 받지 않았고 아주 자유롭게 자신 생각하기에 가장 좋다고 여겨지는 전략을 택한 거예요 그가. 근데 실은 그것이 보이지 않게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략에 의해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택하지 않고 후세의 모략을 택한 겁니다. 놀랍죠? 자유롭게 선택한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유다가 예수님 팔은 것 악한 짓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사람의 모략은 절대로 하나님의 모략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압살롬이 올랐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의 뜻을 몰랐고 말씀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었어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요, 하루는 자기의 궁에서 딱 있는데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자기는 너무 멋진 곳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 텐트에, 그냥 후진 텐트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멋진 집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의 중심을 보셨어요. 너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나 다윗아,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해. 그러나 너의 그 마음 내가 받을게. 내가 너와 언약을 할 거야. 그러면서 약속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너의 왕위를 내가 지켜줄 거야. 내가 원수로부터 너를 지켜줄 거야. 그 다음에 너의 후손을 통해서 왕조가 이어지면서 나의 이름을 드러낼 영원한 집이 세워질 것이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설령 너가 죄를 짓더라도 너는 징계를 받을 거야. 그러나 나의 총애를 나는 거두지 않을 것이다.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을 때까지 그의 왕위가 보장된다라는 약속을 받아요. 압살람이 이걸 알았으면 반역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왕위를 보장을 해주시는데 내가 반역하면 내가 죽겠지? 압살람은 그 말씀을 몰랐든지 알았어도 내가 전략을 짜고 모략을 짜서 군대를 모으면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압살람은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지금 무엇이 염려가 되십니까?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내가 그분을 떠나 있다면 아무리 내가 철저히 대비하고 모략을 짜봐도 여러분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그분의 뜻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아무리 여러분의 대적이 여러분에게 법적인 고소를 하고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들을 해하려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 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그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해야든가 라고 했을 때에 나의 유익만으로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해는 안 되어도 내 고집을 꺾는 것, 내 자아를 죽었음을 고백하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별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고집이죠. 내 유익과 만족과 고집대로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고 자기가 살려고 하지만 실은 자기가 죽는 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 있고 예수로 살기 위해 자아가 죽었음을 고백하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죽었음을 고백하고 여기고 그 다음에 내가 죽으면 결국에는 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모략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기가 막히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자아가 죽지 않으니까 사실상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47절에 바리새인들을 찾아온 이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죠. 고집을 꺾었다면 대제사장이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대로 두십시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염려가 돼요. 로마가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폭동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우리 안에 있는 염려는 한편으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모략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다고 하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나의 지혜를 너무나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참 우리는 현재에 사는 것이 어렵다. 왜냐? 과거에 내가 행한 죄의식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죄의식 때문에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것이 계속 나의 삶을 붙잡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다, 염려와 근심, 미래에 대한 근심, 그 과거와 미래가 우리를 붙잡고 있어서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한다, 현재에 사는 것이 참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현재를 사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과거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염려되는 미래 때문도 아니다.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확하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22장
2장 37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거기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셔서 베드로와 120 문도와 사람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교회가 탄생한 것이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바로 그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도행전 2장 23절에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당신들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당신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마음에 이들이 찔림이 왔어요. 이런 마음에 찔리는 것은 그냥 찔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찔러주지 아니하시면요, 여러분 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양심이 악해서요, 아무리 말씀을 주어도 반응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들의 마음에 각성이 됐어요.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죽였는데 우리는 이제 완전히 망한 것입니까? 라고 묻죠.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를 다 지우시고 새로운 삶을 주실 것입니다. 이들이여 회개합니다. 저희가 몰랐습니다. 정말 주님 몰랐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데 하루에 그날만 3,000명이. 근데 그들이 누구였다고요? 일부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창립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것을 바꾸셔서 초대교회의 창립 멤버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모략이죠. 모퉁이돌 선교회라고 하는 북한 선교를 하는 선교회가 있어요. 거기 이삭 목사님이 대표십니다. 2006년에 제가 청소년부 선교회 때 수련회 때 한번 강사로 초청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나 귀한 분이세요. 2015년에 캔자스에도 그분이 오셔서, 저희 교회는 아니었지만 옆교회에 오셔서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간증을 하셨어요. 본인이 1991년 11월쯤에 중국 쪽에서 북한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를 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중국 공안들이 이분을 알았어요. 아, 이 선교사구나, 목사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를 잡아다가 죽일까, 고문을 할까 모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호텔에 있었던 그를 잡아다가 고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영하 20도의 냉동실에 처박아 놓고 물고문하여서 막 배가 남산처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고난, 자신의 변을 먹게 하고 막 이 80시간 동안 혹독한 고문을 당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기억을 잠시 상실할 정도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나중에 겨우 회복은 되었지만 이런 의구심이 들었대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물고문 당하고 전기고문 당하고 할 때 하나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 뭐하고 계셨습니까?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더라는 거예요. 매질이 당할 때 하나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떤 질문에도 답변을 안 하시더래요. 근데 이분이 어릴 적부터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전쟁 중에 어머니께서, 애야 성경을 읽어라. 예 어머니, 성경을 두 번 전쟁 중에 읽었대요. 너 목사 되라. 예 어머니. 너 목사 되면 갈 나라가 있어. 예 어머니. 몽골, 소련, 중공, 그리고 북한에 가라. 예 어머니. 어릴 적부터 예 어머니. 머리가 이해가 안 돼도 예 어머니. 그런 순종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 하나님. 2015년에 그분이 내신 첫 책이 제목이 예 하나님.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시고 고문을 주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가라고 하셔서 갔습니다. 예 하나님. 오늘 세례받으신 우리 성도님, 야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 유언 예 어머니 하고 오신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모략은 나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예 하나님. 그렇게 13년이 흘러갑니다. 13년이 지난 어느 날 목사님이 중국에 다시 그 어느 거리에 다시 또 그걸 가요. 또 거기를 한 여인의 자신을 알아보고 미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자신에게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말을 겁니다. 13년 전에 감옥에서 고문당하신 적이 있으셨죠? 네, 그렇습니다만 혹시 그때 고문하던 네 명의 사람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죠. 그럼 제일 악랄하게 냉동실에서 고문하던 그 사람도 기억하시나요? 물론입니다. 그 사람이 제 남편입니다. 그 사람은 이후 예수님을 믿고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모두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고문을 하던 사람들이 이분을 고문을 하면서 이상한 거야. 어떠한 불평과 원망도 하지 않는 이 사람을 보면서 의아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 도대체 뭐냐? 도대체 이 안에, 이 사람 안에 있는 그 소망이 뭐길래 다른 사람들은 다 발악을 하고 막 저주를 하고 막 그러는데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묵묵하게 고난을 당하는 이 사람 도대체 뭐냐? 그 안에 있는 것이 뭔지 궁금해서 결국 고문을 그만두고 공안 그만두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왜 하나님, 예 하나님이 하게 하셨나? 나는 그때는 이해할 수 없는데 돌아보니까 아,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였구나. 하나님의 모략이었구나. 이것이 아니면 그렇게 악독하고 마음이 굳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모략이었구나. 지난 1월, 2022년 1월에 여기서 이제 발간하는 카타콤이라는 소식지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런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성경 보급을 막고 코로나 때문에 보급로가 다 막혔습니다. 김정은 정권 국경을 완전히 봉쇄해버렸죠.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의 수가 더 늘었습니다. 1년 만에. 그래서 23만 2천여 명, 1년 전보다 2만 3천 명이 늘었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조롱을 한다고 해요. 뭐냐면, 야, 너희 하나님은 북한과 중국과 중동, 아랍 국가에서는 왜 힘을 못 쓰냐? 이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냐? 막 이런 조롱을 한대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국경이 막혀서 중국을 가지 못하니까 멀리 중국까지 가지 말고 바로 이 북한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자고 다짐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마치 핵폭발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교회 지하교회 문 하나 닫으면요 오히려 40개로 분산이 되고 72개로 확산이 되고 126개로 확산이 되고 이제는 얼마나 많은 교회가 되는지 알 수가 없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신학교 문이 닫혔어요. 야, 정말 사탄의 모략이 대단하죠. 근데 신학교 하나 문을 닫으니까요 12개의 성경학교로 그것이 변이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코로나만 변이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교도 변이가 되어서 12개의 성경학교로 퍼져가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을까, 핍박이 있었을까. 에콰도르에 선교사로 갔다가 며칠 만에 창에 찔려서 죽은 아우카 부족에 의해 순교를 당한 짐 엘리엇, 휘튼 대학의 수석 졸업생이죠.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주님 순교해야 됩니까? 근데 그것이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 짐 엘리엇과 네 명의 선교사를 죽인 그들은 오히려 아우카족의 최초의 성도들이 되고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거기 사람들은 그들을 죽였으나 하나님은 미전도 종족이었던 아우카 부족 전체를 살리시죠. 살리신 겁니다. 하나님께 반역했던 반역자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 50절에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민족이 살고 더 나아가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하나가 된다고 했죠. 한 사람 때문에 고문하던 그 공안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 동역자가 되고 또한 창끝으로 선교사를 죽였던 아우카족이 예수님을 믿어 동역자가 되었으며 조선에 성경을 두고 왔던 토마스 선교사 목베임을 당하고 죽었지만 그 성경이 전해져서 그 성경을 읽고 죽인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조선에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전략은 절대로 하나님의 모략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온갖 악독한 모략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다가올 미래가 불확실해서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계십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그리고 오직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의 지혜보다,
나의 몰락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신 하나님의 몰락대로 주여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그저 순종하겠습니다. 그저 주의 말씀 이해가 다 안 돼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반드시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절대 실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동역자로 또한 동반자로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과 계획과 전략 잠시 내려놓고, 나의 유익 내려놓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정말 잘한 결정입니까? 아, 너무 잘했다라는 결정이 되기를 원하고, 너무 잘했다라는 행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보다, 우리의 무력보다 훨씬 뛰어나시니까 그것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것 있습니까? 그런데 순종해야만 같은데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 분명 하나님의 길입니다. 자신을 드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실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 수용소에 23만 명,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거의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잡혀간 사람들, 성경 읽다가 잡혀간 사람들, 우리 북한을 위해서 시간 또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는 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모략으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삶에 어떤 형편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였으면 오히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민족이 살고 온 영광이 살게 되었으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의 북한에서 예수님의 숨을 다하여 죽임을 당하는 수많은 영광이 되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나의 생각과 지혜와 하는 계획을 내려놓고 무엇이 나의 유익이 될까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가를 늘 분별하며, 하나님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것이 주의 말씀이라면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 그것을 또한 선으로 바꾸셔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의 그 과거에 정말 씻을 수 없었던 것만 같은 그 모든 것들을 사해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어찌할 거였던 그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을 초대교회의 멤버로 바꾸셔서 선교사들로 사용하시고 보내시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버지 모략을 또한 찬양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염려와 근심 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해 주셔서 모든 걱정이 떠나가고 참된 평강으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주님의 지혜대로,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신뢰하는 귀한 믿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것으로 구별하여 11조로 감사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저들의 삶이 복되게 해주시고 더욱더 베풀며 흘려보낼 수 있는 정말 요셉의 창고와 같은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해방이 되어지고 살아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23만 명의 수많은 수용소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북한에 있는 억눌린 백성들을 주여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님 속히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장대현 교회가 있었던 곳에 김일성 동상이 세워졌는데 하나님 다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평양의 대부흥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한반도를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 마라나타 주 예수를 아버지 오심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선교주에서 지금도 신실하게 그 땅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새 힘과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 두 손 들고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많이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니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고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오직 주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만 살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